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예원교회로 인도해 주시옵고 위대한 예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대학 청년 렘넌트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6년 동안 예원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237 선교시대의 모델적인 교회로 세계 앞에 우뚝 세워주시니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37 선교 실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헌신과 사역들이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치의 방심함 없이 오직 강단 중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 예원 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3인 1조팀, 나라별 선교원팀이 본격적으로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의 귀한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안 수준을 넘어 믿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수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서 예원교회의 허리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대학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제는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며 헤엄치는 가슴 신앙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집중해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가치를 빨리 깨달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와 물질로 말씀으로 모든 부분에서 헌신하시는 렘넌트 위원회 교육자님들, 교사님들, 중직자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강단의 말씀을 예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세계 복음화하신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귀하신 사모님과 교육자님들,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절박 처방시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237 선교시대 예원 행전을 써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현장입니다. 교회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15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는 언약의 여정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덕분,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한편 이날은 산업선교위원회 주관으로 교회 마당과 식당에서 전교인 식사 대접이 진행되는 가운데 2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기념 케이크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마칭 밴드의 연주와 성도들의 박수 속에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신 담임 목사님은 관계자들과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52회 서울 강선우회 목사 임직식이 지난 16일 일산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임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 박말선 목사, 신동윤 목사, 최순옥 목사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렘넌트 신학연구원 담임 목사님 특강이 덕평 아류테시에서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날 강의에서 복음적 오픈마인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본교회 RTS 재학생들을 만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원 중화권지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날 예배에서 중화권 복음화의 절대망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림동 지역에 세워진 중화권지교회는 중화권 다민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쳐 중화권 역파송 선교의 망대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 새로운 선교 여정을 위한 237 선교 펀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245명의 성도가 참여해 4억 6,900만 원이 펀딩됐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237 선교 펀딩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명단은 주보 헌금 명단에 237 선교 펀딩 항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는 29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봉투는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복음의 정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놀라운 현장 변화의 이 역사는 바로 이 사복음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보여주고 그 복음을 플랫폼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써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냥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쓴 건데 이 마가가 누구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잠시 등장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장 배경으로 보면 마가다락방이 나오는데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지구상의 교회가 시작된 현장이 마가다락방인데 이 마가가 바로 동일 인물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특별히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인물인데 선교 여행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사역 중에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요. 이 마가 때문에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마가를 자꾸 바나바 같이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 한 번 배신한 놈 뭐 데려가냐? 이 바울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를 데려가자 이렇게 갈등을 서로 하다가 갈라서 버립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마가도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면서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를 통해서 바울이 큰 힘을 얻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만큼 마가가 전에하고 다르게 상당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 바울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 특별히 마가는 바울 순교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통역자로서 그렇게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제자로 마가가 성장을 했지요. 한마디로 마가는 초대교회의 두 영적 거목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와 영적 해석을 전수받았습니다. 베드로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다 듣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각종 사역에 대한 영적 해석 특별히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을 실제로 실감나게 바울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런 사역적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가 자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자신이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처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달해서 참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생각하기 전에 이 마가가 전에는 그렇게 문지하였는데 이 마가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시 일어나는 믿음. 전에 실수를 좀 했더라도, 좀 실패를 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한때 실수했지만 실수했다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뭐요?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로 시작이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그래서 용기. 용기가 중요하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전 성도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지금의 내 모습 다 초월했어.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복음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문을 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시작을 선언한 말씀이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선언한 거예요. 창조적 이 관점에서 보면 재창조의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 뒤틀려버려졌는데 원래 창조의 형 상태로 그렇게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길은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밝히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마가가 복음의 정의를 쫙 내렸어요. 마가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7절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헬라말로 유앙겔리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유앙겔리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의 승리하고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 승리자의 이 고백을 할 때 유앙겔리온, 로마 황실에서 이 그야말로 이 경사 소식이 들려올 때 복음이라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굿뉴스, 최고의 이 그야말로 이 뭡니까? 이 빅뉴스다. 빅뉴스. 최고 뉴스다. 최고 복음이다. 굿뉴스가 복음인데 최고 뉴스다. 그거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참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갈 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복음 하면 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이 물론 불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 기존 신자들, 기존 성도들이 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딱 견고하게 세울 만큼, 망대를 세울 만큼 이 마가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의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마가가 복음을 쓴 이유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부어넣어주는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처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된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내가 난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낳다, 출생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다 할 때는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동등하다. 똑같은 수준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란 말이에요. 동등.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아들은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동등.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사역을 다 하시는데 다 사역하시는데 원래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라는 분인데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절대 인간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연구하다 보면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종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차이가 뭐냐? 모슬렘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구약 믿고 하나님 믿고 창조주 믿고 재림도 믿어요. 예수님 오신다. 창조주가 심판 온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다 종교 보세요. 이 지금 안상홍 뭐 이런 뭐 이 신천지 삼위일체를 안 믿다.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지가 아들이에요.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이만희가 어? 그러니까 마호메시 그리스도, 천지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상삼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너무 연구하려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지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는 구원사역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어떻게 지식으로 설명해요? 설명을 세밀하게 잘못하면 이단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아들 낳 아니라니까요. 표현상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했고 또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주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다. 왕권.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분인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왕권을 강조하고 있어. 왕권. 하나님의 왕권. 이 땅의 권세자들은요. 차원이 다른 이런 세상 사람들 왕들하고 달라요. 복음의 새 시대를 여는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우주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면서도 그야말로 왕인데 자기도 왕인데 그야말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주의 전에 문지기 하는 것이 나 왕인데 말이에요. 주의 이 왕국에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 것이 조사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영적 지각변동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상 왕권을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들은 선지자상 왕권을 대여받았다. 대신 받았다. 그래서 허감이 꺾이고 여름 가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을 썼는데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지 않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참 중요한 말이죠. 묽어져 버렸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해가지고 실감나는 신앙사 하지 못하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말씀 성취도 채우 못하고 지루하게 그냥 반복하면서 종교생활하고 있어. 물에 물탄 듯이 묽어져 버려서 그냥 교회가 좋은 것이 조사오니 원색적 복음은 없어지고 귀에 듣기 좋은 교양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말만 듣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되어버렸어.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고 교회의 본질을 다 놓쳐버린. 그래서 어느 정도냐, 무기력한 정상 상태. 무기력한 게 정상이야. 그냥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화 싫어. 뭐 3일 쪼는 거 싫어. 뭐 어떤 미션, 뭐 어떤 그 부담스러운 거 싫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기력한 정상 상태. 오, 새롭게 와서, 사과적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 너무 막 은혜 받아도 좋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어? 하려고 하면, 이게 온 지도 얼마 안 돼. 왜 이래 설쳐? 왜 이래 설쳐? 뭘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막아요. 또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뭘 쓰고 싶은데, 뭘 좀 쓰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왜 그래 설쳐? 네 돈 얼마나 많아? 헌신도 못하게 해요. 아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 많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무기력한, 변화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그냥, 그야말로 정복하고 장악하고 나가야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싫어.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의 특징, 선교, 전도, 삼일조. 뭐 펀드, 뭐 성교, 뭐 펀딩, 뭐 대륙별 뭐 찬양 이런 거 은혜 안 받는 사람 보겠다. 전부 남의 이야기예요. 자기만 아니에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기력한 정상성을 이런 사람들이 정상이라니까. 지금 교회가 왜 한국 교회 보세요. 아무 힘 없어요. 무슨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영적 무모태가 일어나면서 진각반도 일으키고.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훈련한다며. 그 잘하고 있어요. 훈련시켜야 돼요. 청년 때. 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나갈래?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제사로 완전히 양육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권, 오직 성교 전도. 영적인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 흉내 낸다고 막 그 양다리 걸쳐놓고 이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님 서신 줄 아세요? 하나님 속습니까? 완전히 쟁이어야 돼. 쟁이 예수 쟁이 돼야 돼. 기도 쟁이 돼야 돼. 선교 쟁이 돼야 돼요. 훈련 쟁이 돼야 돼요. 예수 쟁이 냄새 팍 나야 돼. 불신자 볼 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장로란 니나 내나 불신자 비웃을 좀. 그거는 뭐 응답 못 받지요. 서임 못 받지요. 잘 알잖아요.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유일성의 절대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조 운동하는 겁니다. 3.1조 운동. 이거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돼. 아멘. 3.1조 세상 끝날까지. 아이고 좀 하다가 말게 천만의 말씀.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이미 빨리 자수의 관계 찾으세요. 3.1조 구성해가지고 전도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이 그것도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어제 영등포 대림동에 예원 중화권 교회 지교당을 설립했습니다. 단민족위원회와 또 중화권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헌신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직분 맡은 분들이 다 헌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지. 그게 기념비가 되지. 아멘. 교회가 다 해주면 그게 뭐 의미 있어요? 자리 입에서 설소를 일어나서, 전체하고 집세 내고, 시설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드리는 거지. 여러분, 중화권 복음을 위한 절대 망대가 세워졌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대림동은, 대림동에 한 5만 명이 사는데요. 80% 이상, 90%가 중화권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 엄청납니다. 학교, 초등학교 하나는 한 학교, 한 학년이 싹 다 중국 사람. 100%. 우리나라 학교 이상 처음, 역사상 처음이래요. 싹 다 중국 사람. 그만큼 많은 그 현장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중화권 복음화하자고 기도하고 의신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아멘. 또 내일부터는 또 이제 흑암 문화 가득한 이 일본 현장에 해외 캠프가 시작되는데 제가 금요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킹 캠프, 중직자, 임직직, 중직자도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거의 그랬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장례 문화 설립, 기독교, 왜냐하면 뭐 일본은 뭐 그냥 물론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냥 뭐 다른 장례식 할 데가 없어요. 닭골당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절에 가서 해야 될 거예요. 절에 하는 질서를 어떻게 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임직 받는 분들 헌신해 가지고 이제 닭골당을 샀어요. 분양 받았어요. 그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기독교식으로 마지막 가는 분의 기독교식으로 전국 환송식 해야지. 하마체 영계 성도들과 또 60여 명의 캠프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왕적인 영적 권세 가지고 이 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계 모든 공동체가 망국을 기울이는 2-3절 성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초의 증인 세례요한입니다. 2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망하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그 첫 번째 이 복음의 증인으로 누굴 말하느냐?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마가가 먼저 언급을 하지요. 로마 압제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압제를 해방시켜 주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다 라고 가장 먼저 외친 분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가 제일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최고로 먼저 말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례 요한이 삶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밀하게 구약의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2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이,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장 3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서 이 예언된 당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중요한 특징을 보면요, 그것이 뭐냐면 미리 예언하세요. 이 구약이 뭐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 예언하신 거, 예언. 예언했는데 신약이 뭐냐,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 그 예언 다 말씀하신 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요. 언약. 아멘. 언약을 잡아요. 말씀을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를 처음 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 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 알기 때문에 말씀은 못 잡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말씀 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밭이 내 밭이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내 밭이었는데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 다 새가 쪼아먹고 날아가 버려 다 시들어져 없어지는데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거의 다 길가밭 돗자밭 가시밭이. 교회를 다니도 메시지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라 할 말이 없어. 왜? 뻥이야 뻥.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 좋은 밭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신명이 좋은 밭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유 목사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서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저는 내가 받고 바로 그냥 목회인장에 적용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응답이 제대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뭐 장로 세웠다 어디로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흉내도 못 내. 일반 교회들이 이번에 그 엄청 받는가 봐. 이 지금 대륙바 찬양대 다들 놀래. 근데 그 저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적용하시 바랍니다. 사람이 영화를 한 편을 딱 보고 나면 그 생각나가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잖아요. 여자들은 말이야 드라마 하나 보고 눈물 찢어 흘리면서 그 드라마 보고 다음 주 또 기다리잖아요. 다음 주 어디에다가 기다리잖아. 그래 또 버틸지 그러면서 남에게 다 말하면서 예배드리면 한마디도 못해.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 똑같은 한국말인데 듣고 나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한 3분의 1은 말할 수 있어야지 싹 잊어버려. 어디서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다 잊어버려. 샹샹 하다가 다 빠져. 사단이 그래. 그렇게 나머지 좀 남아있는 걸 집에 가서 다 빼버려. 조금 더 남아있는 걸 회사 가서 다 빼버려. 뻥이야 뻥. 그러니까 맨날 반복만 하는 거예요. 실감나는 신앙생활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훈련을 사모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말씀에 맛을 몰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 이 훈련에 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그리고 제자로 만든 이 훈련의 비밀. 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대표 간장이가 맛을 알아야지 말씀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 급하게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요 말씀 잡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각자를 다루시면 다 달라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예요. 전능자. 제가 말이요 이 문화센터를 이거 지금 이거 저 20층 짓고 말이요 이 그야말로 이 빈 땅을 이 본당 이 땅을 빈 땅을 몇 년 놔둔지 아세요? 제 성격이에요 말이요. 막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기다렸다기 5년 기다려. 하나님 시간표 있지.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 하시는 시간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이 성도 때가 기다리시 바랍니다. 말씀이 안 되나 왜 안 되나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응답받는 최고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언의 이 핵심은요 그가 장차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오시면 잘할 수 있도록 불과 6개월 차입니다. 이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6개월 더 낫다고.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세례요한이 지금 사역하는데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길을 걸림돌이 없도록 다 무너뜨려 평탄한 길로 준비하는 사명이 자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당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쭉 선지자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말라기 이후에 메시지가 안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고 메시지가 안 떨어진 게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없었으니 이 영적 상태가 그냥 황무하지요. 거의 불신자 상태로 살지요. 우상숭배하면 살지요. 그것도 400년 동안. 몇 대를 이어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한 거요. 대단한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세례요한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 증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물 세례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베푸는 물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자신은 지금까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죄를 회개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내 잘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이 영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두 가지예요. 회개와 영접입니다. 자, 그래서 영접기도를 잘 보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두 개가 기도 핵심이에요. 응접기도 핵심.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확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를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죄에 대해서 뭐요? 무감각한 상태예요. 무감각 시대. 응? 죄라는 말을요 강단에서 많이 하면요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먼저 직면해야 한다고 밝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 돼. 제가 전도를 한참 할 때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면요 화를 확 내요. 어떤 분은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도끼냈어요? 내가 사기쳤어요? 난 내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내 앞에 그럴 때 내가 야 이놈아, 네 죄인이야.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무식한 데다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당장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선생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이러는데 화를 확 내는 예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팍 차고 가버려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끝나는 순간에 말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믿져봐야 본전 아니요. 응? 그럼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악착같이 안 믿어요. 악착같이 안 믿어. 그럼 꼬꼬락 죽어버려.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서정 속에 없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강하게라고 아 이 사람은 구원의 대상, 서영 속에 없는 명단이구나. 없는 사람, 그래 보면 돼요.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영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돼. 하나님 절대주권 맡기시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그건 전부 내가 합니다.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세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면 내가가 아니요. 내가를 빼라니까 내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 하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지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게 다 그래요. 여전히 정지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지향생활 잘 하는데도 내 기도가 전부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뭐 대표 기도한 장로님이 옛날에 그랬어. 우리 보면 어떤 지렁이 같은 뭐가 지렁이 같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데 뭔가 지푸라기가 뭔 지푸라기입니까? 그렇게 그냥 뭐 영적 열등 의식에 빠져가지고 말이요, 정죄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탄식하세요. 그 정죄의식에 빠져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해요. 테드레스 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영혼이 떠나갈 때에 그때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 다 용서해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강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참 자유, 참 기쁨, 참 소망, 참 감사, 참 행복 누리며 살아라. 세상 살다고 죄 짓잖아요. 죄 지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잡음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입으로서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자백만 하면 돼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아멘.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맨날 막 죄 때문에 잡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지. 우리 어릴 때는 맨날 기도가 다 회개야. 주여 용서 주여 맨날 회개 회개. 저 왜냐하면 배운 게 봉사 들어갔고 맨날 회개. 막 주일날도 목사님 막 설교가 전부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막 응?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죄 짓지 말라고. 죄 누가 죄 짓고 싶어 짓냐. 응? 내 친구가 말이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웬 여자가 이게 다 보이는 이 옷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래 보니까 막 어이 커드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봤대. 그리고 세 번 봤대. 세 번. 그리고 회개를 밤새도 했대요. 아니 세 번보다 네 번보다 보이는 거잖아 말이고.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 엄청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주여 세 번 받나이다 용서해. 그랬어요. 그 비전 있는 기도. 뭐 예를 들면 막 2, 3초 5천 종씩 보고 막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가문을 부위한 기도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회개만 했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 지금도 정죄의식이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 사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듣고 무슨 미션을 가지겠어요? 내가 죄가 많은데 죄가 많아.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는 늘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는 분인데 내가 그래. 내가 죄가 많아 천국 가겠나? 내 그 소리. 아니 엄마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릴 때 그런 소리 했다니. 우리 어머니 보니 천사 같던데. 그 본인은 죄가 많아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눈만 홀기도 죄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러면 죄요 그게. 성경이 그래. 눈 홀린 것도 죄라 그랬어. 미워하면 살인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료 품으면 이미 가늠했느니라. 어쩌는 그런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눈을 뜨고. 그런데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감추인 놀라운 복음의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그리스도 절대 망대 세우는 증인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이 경영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영 컨설턴트들이 경영 기업 이 현장을 컨설팅 하다 보면 최고 경영자들이 어디에 걸렸냐. 리더십 이 바이러스에 걸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 이걸 말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어. 리더십 바이러스는요 조직을 살리고 권한 살리려고 준 권한을 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그 많은 비전들을 자기 개인 야망으로 그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막 바꿔버린 이런 사람을 리더십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보세요. 대통령을 한다, 장관을 한다, 뭘 직분을 맡으면요. 자기 권한, 자기 야망,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이 자리를 오래 할, 이거 다 변질되어 버렸어. 그래서 준 게 아니라니까. 국민들 그래 준 게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전부 다 자기 중심. 그래 다 망하지요. 거의 말로가 다 안 좋잖아요. 영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본질을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본질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미션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과 나이가 각자 6개월 차이라는 6개월 차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확 세례요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무인이요. 이분 이 세례요한 영웅이요. 그냥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굉장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제사장 아들이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엄청난 집안이고 이 사람이 그냥 뭘로 이 광야에 살면서 말이요. 그냥 뭘로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유명 최고 이스라엘 최고 유명한 사람인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신발끈 풀 수도 없다. 그 말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대단한데 자기가 더 유명한데 자기 제자들도 많이 따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기 쉬워요? 그리스도 만들어낸데 어린 집중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역자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만들어 오직 복음 만들어내고 오직 이 영혼구원 영계 모든 순간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24시 누리고 25 영혼에 이 인생 작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매주 사는 것이 매달 매년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작품 당기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평생에 복음의 인생 작품 당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천사가 부르워하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거의 지연죄 때문에 잡혀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주신 미션을 바라지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오늘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온당 헌금함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을 받겠네 그가 말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하나님의 약속 예물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흠양하시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빛의 경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평생의 인생 기념비가 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한 자들 있습니다. 특별히 암환자들, 중환자들을 주님 찾아서 안수하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가족 관심을 감사합니다. 김경식 청년, 또 마클리바 비안 목사님, 또 김소연 전도사님, 이정복 집사님, 이은희 성도님, 박순익 성도님, 김은주 집사님, 박성준 청년, 김금순 성도님, 이예숙 성도님, 전재홍 집사님, 박신영 성도님, 김태희, 임희연 청년, 바이 청년, 무사 청년, 박태준 대학생, 유인식 청년, 이수진 청년, 장예심 집사님, 세 가족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길 자 이상 해답 찾는 생애의 최후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분들 인도한 김선환 장로님, 김남치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신병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이정림 권사님, 김병수 집사님, 박종옥 집사님, 김세은 청년, 김태양 청년, 하다은 청년, 조사야 청년, 정연우 대학생, 하나님 전도자들 한사람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자진해서 분들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세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세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세 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최초의 증인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성취될 하늘의 말씀으로 복음의 증인이란 말씀을 주시고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시대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주의원의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한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일성의 절대 복음을 공중에 선포하여 현장의 체험한 것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들어가는 것보다 우린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선임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증인으로 왕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송님만은 모든 성도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